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방떨비 기사 전기 분야 강의를 맡고 있는 김상혁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소방 전기 시설의 구조 원리인데요. 자, 이 과목 자체는 필기뿐만이 아니고 실기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과목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생소한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들어가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파트가 어떤 부분에 어떤 의미를 하는지 간략하게 강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이 과목은 이렇게 준비하면 되는구나 이런 정도만 파악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갖다 공부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이 수방설비기사 전기 분야를 취득을 했을 때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요거부터 간략하게 한번 짚어보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시행하는 이 직무하고, 그다음에 이 사과목이 소방전기시설의 구조 및 원리하고 무슨 관련성이 있느냐, 이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린 겁니다. 자, 어떻게 됐냐면, 소방전기시설에, 그렇다는 얘기는 소방시설이 전기시설이 있고 기계시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 기계 과목에는 뭐가 들어가요? 소방기계시설의 구조 및 원리가 들어가겠죠. 전기 분야에는 소방 전기시설의 구조 및 원리가 이렇게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전기시설의 설계, 공사, 감리, 점검업체 등에서 설계 도서를 작성하거나 또는 공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뭐예요? 점검, 유지 관리 업무를 한다. 그래서 설계에서는 뭘 갖다 해요? 설계 도서 작성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사 쪽에서는 공사를 하겠죠. 그리고 점검 업체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자, 바로 점검 유지 관리 업무를 하겠다. 그러면 감리 업체는 어떻게 하겠어요? 공사가 제대로 시행이 되는지, 뭐에 따라서, 설계 도서에 따라서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지를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감리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설계를 하거나 공사하거나 감리하거나 점검하게 되면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뭐가 있어야 되죠? 관련 기준에 맞춰가지고 설계가 되고 공사가 되고, 그다음에 점검이 이루어지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을 갖다 수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소방 전기시설의 구조 원리다. 그럼 이거는 뭐냐? 바로 화재 안전 기준이라는 그런 법규가 있습니다. 화재 안전 기준. 이런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 전기시설의 구조 원리는 대다수가 화재 안전 규에서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거를 어떤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요거를 한번 짚어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자격증을 땄을 때 어디 갈수 있냐? 설계, 공사, 감리, 점검업체 크게 봐서 이렇게 네 가지 업종에 취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소방시설의 분류를 갖다가 보는데 소방시설의 분류는 어디 있는 거예요? 자, 화재 예방, 소방설 설치 및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번에 있는, 즉, 어디에 있어요? 소방관계 법규에 들어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 이 소방시설의 분류를 왜 보겠습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전기시설이 있고 뭐가 있다고 했어요? 기계시설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소방전기시설은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전기분해 출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기계시설은 어디에 나오겠어요? 기계분해에 출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전체를 다 공부하는 것이나 그중에서 전기시설만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소방시설 분류를 여기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소방시설의 분류는 크게 우리 이제 법규를 갖다 조금 미리 공부하셨거나 아니면 사전에 이렇게 좀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제 뭐가 있을까요? 소화설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보설비가 있죠. 자, 그리고 피난구조설비가 있고 그다음에 소화활동 설비가 있고 소화용 설비가 있어요. 이렇게 크게 다섯 가지 파트가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요걸 갖다 하기 전에 우리가 나중에 배우시겠지만은 기본법에 가면 기본법에 뭐가 있냐면 소방 업무라는 게 있어요. 소방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 봤을 때 자, 화재를 예방하고 경계하고 그다음에 자, 진압을 함으로써, 이게 기본법의 목적이거든요. 예방 경계 진압을 하면서, 구조 구급 활동을 통해서,
자, 생명과 재산을 이제 보호하고, 그 다음에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 봉의 증진. 자, 이거에 이바지하는 목적을 한다.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면 예방 경계 진압 구조 9급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 이제 소방 시설과 관련된 부분이 어디 있냐면 바로 경계에 관련된 거와 진압에 관련된 거와 그리고 구조에 관련된 요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만약에 화재가 발생이 됐다 그러면 화재 발생 사실을 갖다가 알려줘야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게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경보 설비가 여기 들어가요. 경보 설비. 자, 소리로서 알려줘야 되는 그런 설비. 소리 또는 뭐 시각적인 그런 부분을 알려줘야 되니까 경보 설비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진압에 관한 그런 부분이니까 자, 일단 알려줬죠. 알려주게 되면은 이제 동시에 뭐가 일어나야 돼요. 자, 바로 진압돼야 되고, 그 다음에 피난도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구조에 관련된 게 뭐냐. 바로 피난 구조 설비다. 되어 있고 진압에 관련된 게 뭐가 있어요? 소화 설비가 있고요. 소화 설비가 있고 그다음에 소화 활동 설비가 있어요. 자, 그리고 소화 용수 설비가 있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컨트롤러 나눌 수 있는데 소화 활동 설비, 소화용 설비 같은 경우는 대다수가 요거는 이제 어디서 사용해야 되냐면 바로 네, 소방대가 주로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소방대가 주로 사용한다. 자, 소방대가 이제 주로 사용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소화 설비 같은 경우는 뭐냐면 화재를 갖다가 초기에 진압을 하는 그런 설비죠. 그러니까 초기 진압에 실패했을 때는 이제 누가 투입해서 소방대가 투입해가지고 소활동 설비와 소화용 설비를 통해서 화재를 진압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보와 관련된 거는 대다수가 어디 있어요? 전기가 들어가겠죠? 전기고. 그다음에 피난 구조 설비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기에 관련된 부분과 이제 기계에 관련된 부분이 있겠죠.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다음에 소화 설비 같은 경우는 대다수가 자, 뭘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바로 기계적인 그런 부분이 되겠죠. 약재를 갖다 방사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니까 기계물이 많고. 그러니까 대다수가 기계예요. 그 다음에 소활동 설비 같은 경우는 예, 이것도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자, 이 활동 설비 같은 경우도 전기에 관련된 부분이 있고 기계에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화용 설비 같은 경우는 대다수가 다 기계가 되죠. 기계 이렇게 구분돼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공부할 부분은 이제 뭐예요? 바로 경계에 관련된 경보 설비는 다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피난 구조 설비에서는 전기에 관련된 것만 이제 준비하시면 되고 소활동 설비는 이제 전기에 관련된 부분만 하면 되죠. 나머지는 다 기계 쪽이니까. 자, 그래서 이런 이제 부분을 갖다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부분을 갖다 중점적으로 공부하면 되겠구나 이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렇게 이제 구성을 좀 해놓으시고 그다음에 소화 설비는 뭐가 있느냐 한번 살펴보죠. 이런 것들은 나중에 뭐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면 또 출제가 되니까 소방관계법계 가면 또 출제가 되는 그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전기를 갖다 하든 기계를 하든 간에 다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자, 그럼 소화설비는 뭐가 있느냐. 자, 보겠습니다. 물 또는 그 밖에 소화약재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 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강목의 것이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소화기구, 여기는 뭐 소화기를 포함해서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동소화장치, 옥내 소화전, 스프링클러, 물 분무 등 소화설비, 옥외 소화전 설비, 크게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부적인 그런 이제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어디서 이제 기계 분야에서 좀 다루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특히 이 물 분무 등 소화설비 같은 경우는 어디서 출제되냐면 뭐 관계 법규에서도 가끔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종류 같은 경우는 법규에 쭉 나와 있으니까 거기서 보시고 일단 소화설비는 주로 약재를 물을 쓴다 이거죠. 근데 물을 갖다가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물을 갖다 뿌렸을 때 자, 바로 전기가 흐르는 곳에 물을 쓸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겨울철에 이제 물을 채워넘게 되면 동파되는 장소 있죠. 이런 데도 쓸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전기라든가 전사라든가 통신 장비 같은 경우는 물을 쓸 수 없어요. 자, 그런 장소는 뭘 갖다 사용합니까? 가스를 갖다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산화탄소라든가 또는 뭐 예를 들면 분말이라든가 또는
우리 이제 불활성 기체 또 한류계 난물 자 이런 것들을 적응성 있는 곳에 이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게 소화학제예요. 네,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자 포 같은 뭐 그런 것도 있고요. 화학적인 거. 자 요거는 이제 기계시설이다. 자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 여기는 우리가 전기시설하고 관련이 없구나 이렇게 보고 넘어가시면 되죠. 자, 두 번째가 경보설비입니다. 자, 요거는 다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기준 자체를 갖다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화재 발생 다시를 통보하는 기기기구 또는 설비다. 자, 무엇으로? 소리로 또는 시각적인 부분으로. 그래서 시각적인 부분으로 전달하는 것이 여기는 뭐예요? 시각경보기가 되겠고요. 나머지는 이제 음향장치로 이제 전달하는 거죠. 소리로서. 그래서 단독경보형, 비상경보, 시각경보기, 자동화재 탐설비, 비상방송, 자동화재 속보설비, 통합감시설, 누전경보기, 가스경보기, 자, 이런 것들이 소방전기시설에 해당이 되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서 가장 출제가 많이 되고 비중이 높은 데가 어디냐, 이런 부분은 뒤쪽에서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한 뭐가 출제가 되느냐, 바로 대다수가 요거에 화재 안전 기준이 있어요. 자, NFSC인데요. 화재 안전 기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이제 교재에 중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넣는 겁니다. 기준.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형식 승인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리고 성능 인증 기준.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100% 기준 잡았을 때 형식 승인이나 성능 인증 기준 같은 경우는 합쳐가지고 대략적으로 출제되는 것이 한 10% 정도, 여기 한 90% 정도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퍼센트로 잡아놨을 때. 그래서 많이 나오면은 최대 자, 20%까지도 출제가 되는데, 자, 보통 일반적인 경우는 한 두 문제, 그리고 많이 나오면 네 문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두 개에서 네 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된다. 그러면 작게 나오면 이제 80%가 되죠. 자, 그러면 이 부분 자체를 우리가 이제 다 공부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출제된 것 위주로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난이도 조절이라든가 점수를 더 조절해야겠다 그러면 이런 것들 출제하는 겁니다. 형식 승인이나 성능 인증 기준을 출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요거는 어차피 공부를 많이 했건 적게 했든 간에 찍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가볍게 자, 넘어가시고 출제됐던 거 위주로 그중에서도 반복해서 자주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거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화재 안전 기준은 요거는 나중에 실기시험에 자, 거의 뭐 100%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 따라서 실기 준비한다 생각하시고 꼼꼼하게 준비하시면 자, 대략적으로 봤을 때는 뭐 여기 이것만 해도 한 16개 정도를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80점 정도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 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이렇게 전략적으로 좀 준비를 하셔도 된다 이거죠. 그래서 사전에 좀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피난 구조 설비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뭐가 있느냐? 자, 기계 시설과 전기 시설이 있다고 그랬죠? 피난기구, 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그 밖에 이제 화재기준 정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인명구조기구, 자, 방열복, 방화복, 네, 공격기, 인공수행기.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 이제 기계시설에 관련된 거니까 이제 넘어가면 되는 거죠. 기조이고. 자, 다음에 이제 전기에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 유도등과 비상조명등, 휴대용 비상조명등이에요. 자, 이런 것들은 전기가 들어가야 이제 불이 이제 밝혀지는 그런 부분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유도등 같은 경우가 아주 깜깜, 화재가 발생하면 아주 깜깜해지잖아요. 자, 근데 저 멀리서 푸른색의 불이 딱 들어왔다. 또 밝은 빛이 딱 들어왔다 그러면 내가 거기를 향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설비 중에 하나입니다. 예, 유도등 설비는. 그래서 자, 유도등의 종류는 피난 유도선, 피난 유도등, 통로 유도등, 객성 유도등, 유도표지 있는데요. 자, 유도등에 뭐가 있냐면 화재 안전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형식 승인 기준이 있어요. 자, 그 두 가지 부분에서 다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조명등, 휴대용 비상조명등 여기는 이제 주로 이제 화재 안전 기준에서 자, 출제가 되는데 바로 이제 비상조명등의 화재 안전 기준이에요. 자, 거기에 휴대용 비상조명등이 자, 들어있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 하고 오라. 여기는 화재 안전 기준이 두 개 다 유도등과
그 다음에 비상조명 등에 관련된 그런 화재균이 있다는 거죠. 이것도 이제 출제가 상당히 잘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소화용 설비. 이거는 이제 전기계에서 기계에서요. 자, 이거는 기계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소방대가 출동해가지고 소방차가 가서 실온 물을 갖다 다 소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물이 떨어졌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소방서로 가가지고 물을 떠올 거냐? 아니면 가까운 저수지 가가지고 물을 다 먹을 거냐? 그럴 시간이 없다는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 내에다가 또는 건축물 가까운 곳에 별도의 소화 용수를 갖다가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누가 쓰기 위해서? 소방대가 쓰기 위해서. 자, 그거를 소화 용설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종류는 뭐가 있느냐? 상수도하고요. 소화수, 저수도. 이런 것들이 자, 구분되어 있다. 기계 시설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공부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자, 소화활동 설비. 이거는 뭐예요?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해가지고 소방 장비를 쓰거나 또는 이제 진압해서, 자, 즉, 구조활동과 뭘 하기 위해서? 진압, 구급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되는 건 설비다. 이런 얘기예요. 특히 구조와 뭘 하기 위해서? 진압활동을 하기 위해서 자, 필요한 거죠. 자, 내용 갖다 보시면은,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거다. 자, 재연 설비. 연기를 갖다 제어한다는 얘기죠. 연기. 그 다음에 연결 송수관, 연결사수, 연소방지 설비. 이런 것들은 대다수가 이제 기계 시설이에요. 자, 기계 시설. 물론, 이런 이제 부분에서, 자, 일부가 어떤 시스템이 작동하려면 뭐야? 자, 이러면 연기를 제어하기 위해서 팬을 돌린다든가 또는 뭐 송풍기를 돌린다고 했을 때는 전기가 들어야 되겠죠. 자, 그런 것들은, 기본 이제 전기가 들어가는 거죠. 자, 근데 거의 대다수가 기계 쪽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실기 가서 이제 그 아주 작은 부분들이 출제가 됩니다. 연결 송산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높으면 별도의 이제 펌프를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럼 펌프에다가 뭐 해야 돼? 전기를 넣어줘야 되겠죠. 자, 그런 것들이 일부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필기 시험에서는 거의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넘어가고요. 비상 코넥트 무선 통신 보조 설비, 요게 소방 전기 시설입니다. 비상 코넥트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소방 장비 가지고 왔어요. 그럼 소방 장비를 쓰려면은 전원을 갖다 연결해야지 전기를 꽂아야 되니까. 자, 그때 쓰는 거고요. 근데 무선 통신 보조 설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GR 이런 데 들어가면 또는 아주 높은 고층으로 가면 통신이 잘 안 되죠. 자, 그럼 얘를 갖다 활용해 가지고 통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무선 통신 보조 설비다. 이런 얘기죠. 자, 이게 소방 전기 시설, 요거, 이런 부분들이 또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최근 이제 3회차를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왜 이게 분석을 해야 되냐. 가장 중요한 것이, 자격증 시험이죠. 자격증 시험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뭐예요? 기출 문제를 분석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느냐. 자, 이거를 알고서 공부하는 거하고 그냥 막 공부하는 거 다르죠. 항상 전략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공부는. 자, 그래야 남들보다 적은 시간 들이고 빨리 합격할 수 있어요. 이제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비상 경보 단독 경명 감지기. 자, 여기서 두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대략적으로 보통 한 문제 많이 넘으면 두 문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내용 자체가 어렵지는 않아요. 자, 비상 방송 설비요. 두 문제에서 세 문제. 그러니까 아주 작게 잡으면 이제 두 문제가 이제 고정적으로 출제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나중에 실기에서도 상당히 출제가 많이 돼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방송 설비에 관련된 부분은 또 실기에도 아주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준비를 좀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 및 시각 경보 장치 4개에서 5문제 출제되는 아주 빈도가 높은 그런 부분이죠. 굉장히 중요한 파트고요. 자, 물론 실기에서도 출제가 상당히 많이 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더 중요해요. 실기에서도. 자, 자동화재 속보 설비는 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 다음에 누전 경보기 두 문제가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공부할 분량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제 출제 문항수가 많죠. 누전 경보기가. 자, 그 누전 경보기는 뭐 하는 거예요? 누전이 생겼을 때 관계인에게 알려주는 거죠. 누전 발생됐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유도등 및 유도표지인데요.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자, 그러면 평균적으로 잡으면 두 문제 출제되는지, 두 문제가. 자, 이것도 이제 내용 자체는 어렵지는 않지만 자, 중요도가 높습니다. 자, 왜? 실기시험에도 얘가 중복돼서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실기에서도. 그 다음 비상조명등 한 문제. 여기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휴대용 비상조명등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상코네트가 두 개에서 세 문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량이 작은데 출제를 많이 되고 있어요. 자, 다음에 이제 무선통신보조설비. 이것도 두 문제가 고정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소방전기시설이 한 문제씩 출제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크게 나눠서, 자, 우리가 준비할 분야가 10개 분야예요. 10개 분야. 그러면 10개 분야인데, 여기서 봤을 때 20문제 출제되잖아요. 그러면 한 해 분야당 두 문제만 잡아도 20개가 되는데 어떤 거는 한 문제, 어떤 거는 지금 뭐야? 두 문제, 어떤 거는 뭐 네 개에서 다섯 문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한 문제 정도 나오는 것은 비중이 좀 낮은 데고요. 그다음에 두 문제 이상이 출제가 되고 있다 이런 데는 비중이 높은 데죠. 즉 중요도가 높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뭐 상대적으로 이런 게 쉬우니까 8번, 9번하고 그렇죠? 자, 8번, 9번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2번하고 3번하고 자 그리고 5번 자 전체로 보면 큰 틀 봤을 때 2번, 3번, 5번 그렇죠? 그 다음에 6번, 8번, 9번 자 이 파트만 해도 60점 이상이 나와버려요. 점수 자체가 굉장히 높죠. 비중 자체가 자 그러기 때문에 지금 여기 분석해놨 이거를 갖다가 먼저 중점적 공부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 보면 습성이 항상 순서대로 쭉 간다면 순서대로. 자, 순서대로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은 제가 판단할 때는요. 가장 중요한 것부터 먼저 공부를 해야 돼요. 중요 높은 거.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거부터 먼저 하고 자동화 시스템 설비 시각 경보 장치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뭐 방송 설비 들어가고 자, 그다음에 넘어가서 무선 통신 비상 코네트 요거 하고 그다음에 유도등 표지하고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 자, 이런 거 하고, 이거 하고. 자, 이런 식으로 하고, 나머지는 뭐, 비상경보나 자동화재 속보 설비라든가, 그 다음에 비상조명 등, 기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출제, 빈도가 좀 낮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공부해도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준비를 잘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이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면,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뭐냐. 경보 설비에서도 가장 중요한 놈이 이놈이에요. 그 뭐예요? 화재를 갖다가 탐지하는데, 알아차리는데, 자동으로 알아차리는 설비다. 이런 말입니다. 자동으로. 자. 화재 발생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당해 대상물의 화재 발생을 소방 대상물의 관계자에게 자, 관계자. 그럼 누구냐? 건물주죠? 소유자. 그 다음에 점유자. 점유자가 뭐냐면은, 이제, 새 들어 사는 사람의 점유자. 그리고 안전관리자. 여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관계자라기보다는 관계인이라는 용어 씁니다. 관계인. 통보할 수 있는 설비로서 알려준다는 얘기죠. 뭐로? 소리나 시각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감지기, 발신기, 수신기, 경종, 중계기, 자, 요거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거죠. 이게. 어떻게 감지기가 뭐고, 발신기가 뭐고, 수신기가 뭐냐, 이런 것들 좀 알고 들어가시는 게 좀 나아요. 자, 그래서 감지기, 발신기, 수신기, 경종, 중계기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거죠. 자, 그럼 요렇게 된 것이, 요렇게 된 것이, 우리가 요걸 어떤 다니시면서 보신 분도 있겠지만 또 못 보신 분도 있으니까 자 대략적으로 좀 잡아놓은 건데요. 자 보시면은 요게 이제 수신기란 장치입니다. 자 수신기란 장치. 그러니까 사람을 따지면은 이제 뇌가 되겠죠. 이제 머리 역할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게 주경종에서 자 화재 신호가 들어오면 요게 울리게 돼 있어요. 그럼 요거는 우리가 주경종 다른 말로 뭐냐 주음향 장치라고 합니다. 주음향 장치. 자, 요거는 누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관계인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관계인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지금 뭐냐면은 이제 발신기 세트거든요. 자, 여기서 뭐 속보 세트 이렇게 되는데, 자, 발신기 세트예요. 발신기 세트. 자, 발신기 세트인데 뭐로 돼 있냐면 요게 발신기예요. 화재를 갖다가, 자, 요거는 화재 신호를 갖다가, 화재 신호를 이제 무엇으로 주느냐? 수동으로 주는 장치입니다. 수동으로 눌러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 발신기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위치 표시등입니다. 나 발신기 여기 있으니까 빨리 눌러라 이런 얘기예요. 자, 위치 표시등. 그 다음에 여기서 뭐냐면 지구 경종 또는 예를 갖다가 지구 음향 장치라고 합니다. 지구 음향 장치. 이렇게 돼 있어서 자, 층에 화재 발생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이제 관계인에 알려주는 거고, 이거는 자, 층에 발신기가 층마다 설치되거든요. 그러면 자, 층마다 설치됐을 때 누르게 되면 자, 소리가 여기서 쭉 나가가지고 그 층에 있는 사람들 자, 피난해라든지 신호를 갖다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구경종이고요. 그 다음에 그 여기 부분은 그럼 뭐냐? 수동으로 알려주는 거죠. 감지기는 뭐예요? 그러면 자동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자동으로. 자, 화재 신호를 준다 이거죠. 자동으로. 그 여기 있는 게 얘가 뭐냐? 요거는 연기를 갖다가 감지하는 거예요. 연기 감지기. 그다음 요거는 열을 갖다가 감지하는 겁니다. 자, 연기 감지기 그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이제 부분에 자, 이런 이제 부분에 여기 뭐냐면 자, 램프가 있어요. 여기 표시 램프거든요. 얘가 자, 표시 램프인데 요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화재를 갖다 감지하면, 요 부분에, 자, 빨갛게 이렇게 불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거는 화재를 갖다 감지한 거예요. 자, 그러면 화재를 감지해가지고 쭉 따라서, 원로, 수신기에 화재 신호가 들어가면, 수신기에서는, 이제, 요 주 경종을 작동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층, 자, 만약에 요 층이다 그러면 요 층에는 지구 경종도 이렇게, 예, 울려줍니다. 자, 물론, 요게 이제 경보 방식에 따라서 전체가 다 울리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화재가 발생한 발화층하고 그 위에 층에 경보를 내는 또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화재를 갖다가 자동으로 감지하든 수동으로 신호가 들어오든 간에 수신기에서는 이제 관계인이 알리고, 그 다음에 해당된 층 또는 전층에 경보를 내보내는 이런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여기 중계기라는 장치가 있는데, 중계기는 뭐냐면은 감지기나 발신기에서 준 신호를 갖다가 수신기로 대신 전달해 준 역할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뭐 건물을 사거나 또는 이제 집을 살 때 공인 중개사가 있잖아요. 그죠? 연결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중계기는 수신기가 어떨 때 아령일 때 사용한다 이거죠. 아령 수신기에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계기가 없는 거 있어요. 요거는 P형이니까 중계기 없는 거고요. 자, 이 수신기가 아령 수신기면은 이제 중계기가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쭉 다니시다가 어디에 달려 있냐? 자, 천장면에 달려 있죠. 위에 실내 들어가면 사무실에 이렇게 딱 붙여다가 이런 거 있다 그러면 아, 이거 감지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어떤 분이 구멍이 열려 있으니까 이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자, 빨간불 이렇게 들어오니까, 뭐, 저기 녹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 CCTV 아닙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신 분인데 CCTV 아니에요. 요거는, 예, 감지기. 자, 저기 불 들어왔다 그러면 감지를 한 겁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오동작을 했던지 아니면 실제 화재가 발생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심지어 어떤 분은 여기에서 물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뭐 얘기하신 분 있는데 물 안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물 나오는 거는 뭐냐, 스프링클러 헤드죠. 네, 그런 이제 부분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놈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발신기는 화재를 수동으로 주는 거고, 수동으로. 그다음에 감지기는 자동으로 화재를 갖다 감지해서 수신기로 신호를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 그럼 감지기가 어떤 역할을 하냐? 세부적으로 보면 화재 시 발생하는 열, 불꽃, 연기. 자, 이런 놈은 뭐냐? 연소 생성물이라는 용어 씁니다. 연소. 연소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발생하는 데 생성하는 물질이 이런 것들. 열, 연기, 불꽃, 가스. 자, 이렇게 네 가지인데 그 네 가지 중에서 열이나 연기나 불꽃을 감지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동으로 감지해서
음향장치로 경보를 바라거나 이를 수신기에 발신하는 거. 자체 부착된 음향장치 경보를 한다. 요거는 또 뭐예요? 이게 단독 경보형입니다. 단독 경보형. 그 대다수가 원래 수신기로 자, 주는 거죠. 신호를 감지기고. 자, 발신기는 화재 발생 신호를 수신기 또는 중계기에 수동으로 발신하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죠. 수신기로 바로 주면은 이제 P형 수신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계기로 주게 되면은 이런 아령 수신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령 수신기에는 중계기가 딸려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P형 수신기는 중계기가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P형 수신기는 일종의 직거래고요. 그 다음에 아령 수신기는 자, 바로 공인 중계를 통한 이제 중계 거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이제 발신기죠. 발신기. 여기 이제 버튼이에요. 요 부분을 갖다가 뭐라냐. 네, 발신기. 네, 푸시 버튼이죠. 누른 버튼. 네, 푸시 버튼 또는 누른 버튼. 이렇게 됩니다. 자, 요 버튼을 갖다 누르게 되면은 여기 이제 이 불이 들어오는데 요는 뭐냐면은 수신기에서 화재 신호를 받았다 이런 얘기. 그래서 요를 자, 응답 표시 등이라고 그래. 응답 표시 등.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위 부분은 나중에 자, 전화잭입니다. 전화잭. 수신기하고 자, 발신기하고 여기다가 자, 송수신기 꽂아가지고 서로 간에 이렇게 통화할 수 있게끔 자, 그렇게 구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부분들이 자, 발신기다. 실제 저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보면 아 이거 발신기란 놈이구나. 그래서 호기심에 이거 지나다가 그냥 누르시면은 이제 큰일 납니다. 자, 화재 신호가 들어가는 거예요. 절대 그냥 호기심에 누르지 마세요. 자, 세 번째 중계기. 감지기 또는 발신기 작동에 의해서 자, 신호 또는 가스누설 경보기 탐지부에 발해진 가스 신호를 받아 이를 수신기 제어반 가스 경보기 발신해서 소화설비, 제원설비, 그 밖에 유사한 방제설비에 신호를 갖다 주는 거. 즉, 결론적으로 뭐예요? 감지기나 발신기. 감지기는 자동, 발신기 수동이죠. 자동 또는 수동 신호를 받아가지고 수신기에 전달해준다. 이 얘기입니다. 결론은. 자, 그거를 중계기라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뭐냐면 이제 전원 쪽이고요. 전원. 여기가 통신선이, 통신단자. 여기가 이제 입력 단자가 되고요. 여기가 출력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 전원이 연결되어 있죠. 전원. 그 다음에, 자, 통신선. 그리고 입력, 출력.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입력은 뭐예요? 화재 감지기나 또는 발신 입력이 들어가겠고, 자, 출력은 뭡니까? 경종이 나가겠죠. 지구 경종이라든가, 뭐, 또는 뭐, 사이렌 나갈 수도 있고, 또는 뭐, 시각 경보기 연결될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중계기다. 중계기. 자, 네 번째는 이제 수신기. 그러니까 수신기는 아시겠죠? 감지기나 발신기 신호가 들어오게 되면 그 신호를 받아가지고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알려준다. 관계자의 경보를 바라거나 소방관서에 통보해 주는 장치다. 이게 이제 수신기다. 이런 얘기예요. 수신기. 근데 대다수가 어디? 관계자에게 알려주는 거죠. 관계자에게. 그 다음에 소방관서에 통보해 준 장치는 뭐냐면은 자동으로, 자, 화재 신호 받았죠. 그러면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작동될 거 아니에요. 수신기가. 수신기에 화재 신호 들어오면 그 신호를 갖다 받아가지고 자동화재 속보 설비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얘랑 연동돼가지고 소방관서에 화재 신호를 갖다가 주는 장치예요. 그게 자동화재 속보 설비입니다. 자, 거기도 뭐, 이런 이제 수신기가 있다는 얘기죠. 자, 요게 이제 P형 1급 수신기인데요. 대략적으로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화재라고 했어요. 요거를 화재 표시라고 그래요. 화재 표시. 그러니까 어떤 식의 뭐 감지가 됐든 발신기가 자, 신호를 또 주게 되면 요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자, 평상시는 얘는 안 들어옵니다. 화재 신호 줬을 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화재 표시. 그 다음에 요런 이제 부분들 있죠? 이렇게 램프 표시된 거. 자, 요거를 갖다가, 자, 지구 표시라고 해요. 지구 표시. 지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경계를 해야 될 부분을 갖다 여러 가지 나눈단 말이죠. 1층, 2층, 3층, 4층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뭐냐.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층을 높여주겠다 그러면, 자, 여기 만약에 여기 딱 불이 들어왔어요. 여기 불 들어오고 여기 불 들어오죠. 아, 그러면, 아, 3층에서 불이 났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게끔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예요.
지구 표시등이라고 합니다. 이런 화재 표시등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보시는 쪽에 발신기라고 써 있는 데 있거든요. 발신기. 평상시 저기는 불이 안 들어와요. 자, 불이 안 들어오는데, 화재 표시하고 요거하고 여기 이제 발생기까지 이렇게 불이 들어왔다. 이렇게. 자, 이렇게 들어왔다. 그럼 하나, 둘, 세 개가 이렇게 동시에 들어왔다 그러면 요거는 자, 3층에 발생기가 눌려져 있는 거예요. 3층 발생기가 눌려지면 하나, 둘, 세 개 들어와요. 자, 근데 만약에 요게 불이 안 들어오고요. 3층 거하고 요거만 들어왔어요. 그러면 감지기가 작동된 거예요. 자,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화재 표시등하고 지구 표시등만 점등이 됐다. 그러면 3층에 화재 감지기가 작동한 거고. 자, 화재 표시하고 3층 지구 표시하고 발신기까지 들어왔다. 그러면 3층에 발신기가 작동된 겁니다. 그러면 3층에 딱 올라가 보시면 어떤 이제 발신기에 자, 응답 표시등이 들어와 있을 거예요. 이게 눌려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자, 이렇게 눌렸던 거를 빼게 되면 자, 신호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선택 스위치고요. 예, 여기는 각종 뭐, 주경종 정지하는 거, 지구경종 정지하는 거, 자동 복구하는 거, 화재 복구하는 거, 도통 시험하는 거, 동작 시험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세한 사항들은 나중에, 우리 이제 뭐, 실기 가서 이런 것들 뭐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자, 우선 이제 필기 때는, 아, 이런 게 수신기구나. 아, 수신기구나. 자, 그런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종이 있어요. 경보기구 또는 비상경보 설비에 사용하는 벨 등의 음향장치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었고요. 지금 보시면은 빨간 거하고 이제 검은색 선이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아, 우리 이제 소방은 직률을 갖다 주로 쓰기 때문에 DC입니다. 자, 보통 24V를 쓰게 돼요. 자, 그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 선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플러스 마이너스다. 자, 저렇게 생긴 건 이제 경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 안에 뭐가 있어요? 자, 모터가 있는 거죠. 모터식으로 해서 신호가 들어온 모터가 따닥따닥 움직이니까 예를 들다가 안쪽을 뭐예요? 안쪽을 자 왔다 갔다 하면 이제 때려요. 자, 그러면서 이제 소리가 울리는 거죠. 자, 그게 경종이라고 합니다. 경종. 자, 이렇게 해서 대략적인 거 좀 알아봤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수방 전기시설의 구조 원리를 왜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들 중점도 봐야 될 것인가 거기에 따라 좀 설명을 좀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 상세한 사항들은 우리 본 수업에서 제가 이제 그림이라든가 또는 사진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다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보시면 아 내가 일상생활 보셨을 때 이런 것들이 뭐구나, 이거는 어떻게 작동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은 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격증 따는 것도 목적이겠지만,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왔을 때, 이게 어떻게 작동되는지 정도까지는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최소한, 이게 어떤 설비에 있는 건지 정도는 아셔야, 그래야 나중에, 뭐, 설계를 따시든, 공사를 하든, 감리를 하든, 점검을 하시든 간에, 이제, 업무의 효율성이 배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본 수업에서 그런 부분을 잘 캐치하셔가지고, 물론 이제, 빨리빨리 해가지고 붙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 잘 캐치하셔서, 이렇게 좀 준비를 좀 해놓으시면, 아마 현장 가시면은 금방, 적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격증을 따기로, 이렇게 마음을 갖다 먹었으면, 끝까지 이렇게 자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하시다가 아 이거 힘들다. 물론 힘들죠. 네, 그동안 하지 않았기 때문에 힘든 순간이 분명히 옵니다. 그걸 넘어가면은 가볍게 이제 취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하기로 마음을 갖다 먹은 이상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정진하시고 힘들어도 조금만 하시면 금방 넘어갈 수 있으니까 자신감 있게 자 시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럼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